각자 33명의 정예 멤버들, 막바지에 다다른 악동클럽 멤버 선발을 위한 전국 본선 2차 오디션이 이제부터 시작된다. 전국 본선 2차 오디션은 무작위 추첨을 통해 팀을 구성하며 1박 2일의 숙소 기간 동안 팀별 연습 후 다음날 공연 오디션을 갖고 전국 본선 2차 합격자가 결정된다.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 그 본선을 당당하게 통과를 한 친구들이 이 자리에 왔어요. 자, 일단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서로 간에 그 축하의 박수. 지금부터 조를 편성을 해야 돼. 조는 이 앞에 있는 통 보이죠? 이게 조 추천 그 통이에요. 그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뽑아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뽑힌 조는 절대 변경이 불가능해요. 자, 지금부터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잘 걸려야 되는데. 다 똑같은 종인데 뭐. 1회! 너 마이클 잭슨 나오는 거 아니냐? 누구야? 네? 칸칠 것 거. 보여줘. 여기요. 누구야? 어디? 왜 자꾸 나? 둠둠다! 둠둠다! 무작위 추첨을 통해 확정된 팀입니다. 헌츠리 토커팀, GOD팀, HOT팀, NJ기어시팀, 심화팀, 인켈팀, SS팀 모두 7개의 팀으로 멤버 선발을 마치고 전국 본선 2차 오디션을 위한 팀별 연습에 돌입한다. 신화팀 공명은 Only One. 민우의 임대수, 동안의 김왕배, 에릭의 최용규, 혜성의 정이든, 앤디의 변덕수, 전진의 권세훈. 이쪽 방은 신화. 아니, 신화인데 애들이 좀 귀찮죠. 불쌍해 보이지? 보면서 쭉 보면서 난 제일 걱정되는 팀이 이 팀이야. 왜냐면 노래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 어려운데요? 좀 어렵지? 예. 틀어도 돼. 어? 안 올라가도 돼. 잡아먹으라 말이지. 어? Oh, come on, baby. 어? 자, 하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Oh, come on, baby. I'll be 졸려. 졸려. 내일 중요한 무대예요, 정말. 세훈이가 처음 노래하잖아. 처음 노래하는데 관객이 와 나와야지. Oh, come on, baby. 다 중요해. 관객들 일어나게 만들어야지. 5, 6, 7, 8. Oh, come on, baby. Her beating tonight. 지금 널 그로 가까이 난 다가갈 거야. 좀 더 깨고. 자! I'll be waiting. You make me crazy. 너를 처음 만난 그 순간부터. Wow. She's only one. 너를 차지하고 싶어. 끝까지 포기는 못해. My darling. She's only one. 내 인생 끝까지 one.
역시나 노래 어려운데. 춤도 어려워. 잘할 수 있어? 예, 잘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신화팀한테는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중요한 건데, 최후의 승리자만이 웃는다. 정말로. 아래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러니까 라이브는 라이브인데 그래서 춤이 뭐가 돼야지 라이브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춤만 맞춰가지고 일단 막 너무 막 하는 예습한테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동작만 좀 맞춰서 뒤에 사람 따라갈 수 있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 어, 아파가지고 몸이 아래 다 베겼어. 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되는 연습에 지치고 힘이 들지만 신화팀 잠깐의 휴식도 없이 연습을 계속해 나갑니다. 컨트리 꼬꼬팀 홍경 오우가니 탁재훈의 선진국 장성찬 신경환의 송재일 박세웅 우리 네 분이 맡은 노래가 오가네 오가네 랩 누가 합니까? 랩 저요. 랩 신정환 신정환 같이? 네 5, 6, 7, 네 우리 오다가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여기 잃어버렸잖아. 여기 가서 포기하면 나는 뭐야? 리듬감 좋고 좋은데 대사 전 지금 전달이 포인트가 우리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이때 말이 들려야 된다. 우리 오다가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준영. 아니, 준영.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이렇게.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오케이. 딱 강의를 보고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한 명을 딱 찍으란 말이지. 한 명을. 한 명을 딱 찍어서. 아, 그냥 보내버려 그냥. 그렇지, 그래요. 보내버려. 한 명을 딱 찍어서. 어? 너 걸렸어. 걸렸어. 아, 끝났어 오늘. 너, 네?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좋아. 3, 5, 6, 7, 8.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오려. 예. 열심히 해. 그러니까 너 계속 말하면 나는 너는 계속 이렇게 나는 조금씩 내가 해줄게. 그래. 그래.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나 가사도 몰라. 아, 나 시간이 없는데 저거 어떻게 저거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우리 그냥 보통 사이 아니잖아. 나도 이러다. 아, 어떡해. 아, 진짜. 아. 우리 오다가 다 만난 사이 아니잖아. 짤 수 없어요, 이제. 아, 덥다, 진짜 덥다. 약간은 뒤쳐졌던 제일이. 드디어 가사를 모두 외우고 컨트리 꼬꼬팀 연습에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갑니다. 비클팀 공명은 NOW! 유치의 정경남 이효리의 문혜원 성유리의 유선아 옥주연의 원은지 몇 점 추면 어떻게 돼요? 핑클춤? 뒤로 돌려 Came into my life, yeah. 얘 중요한 거 모르니? 얘가 제일 중요해. 귀엽고 섹시하고. 한번 뭐, 한번. 자, 한번 먼저 쉬어보죠. Five, six, seven, eight. Came into my life. 아니야. 노래 불러줘. 시작. Came into my life, yeah. 제 지도하에 핑클팀 밤은 늦었지만 즐겁게 연습을 합니다. 네, 어. HOT 팀
동명은 We Are The Future. 우혁의 김효인, 토니의 김효주, 지원의 김성현, 희진의 윤지호, 강태의 정윤돈. 진짜 아, 고달프겠다. 힘들다 힘들어 정말로. 장난 아니야 저거 어떻게 해? 아, 야, 너 보이시라 너. 야 이거 불가능이야 우리한테 진짜 힘들어. 밤, 진짜. 밤 새고 자야 돼 이거 시간 안 나. 원, 투, 앤, 쓰리, 앤, 포, 앤, 고. 빠르게 빠져. 나와 나와 나와. 간다 간다. 열심히고 연습 속도가 가장 빠른 HOT팀. 다른 팀의 방해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하지만 HOT팀, 이에 쿨하지 않고 웃붙이 연습에만 전념합니다. DJ DOC팀, 동명은 런투유. 하늘이 김지현, 김성현. 장렬이의 김태용, 이태근. 지웅이의 함태환, 김종환. 연습하니? 예. 공연하는 거야? 공연 실황이야? 예.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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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팀의 그런 지금적인 걸 살리라고. 누가 춤 잘 추지? 저희 팀은요, 춤은 잘 추는 게 아니라 다 리듬에 몸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한마디 맞추는 거야. 그게 제일 빠른 거야. 리듬에 몸을 맡기는 거. 짜놓고 추는 거 아니거든. 붕붕붕. 이게 리듬 아니야? 진짜? 붕붕붕. 몰라, 보기 좋아. 우리 디오씨들은 너무 리듬에 너무 맡길까 봐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떤 정해진 댄스하고 리듬에 맡기는 댄스를 적당하게 연구하면 즐거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무대 매너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좋았어요. 네. 그 필이야. 아. 제일 중요한 거는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 네. 처음 서면은 떨려서 시선을 못 마주치고 자꾸 분산이 돼요. 예.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똑바로 보고 심사위원도 똑바로 보고 자신감 있게 노래만 하면 됩니다. 너무 너무 닥스럽다. 형 여기서요. 없나요? 이거 짠 거야 지금? 아니 짠 게 아니라 여기서는 프리스타일로 나오기로. 아 여기는 같이 프리스타일로? 예,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 그럼 프리스타일 5, 6, 7, 이상형 맞춰라. 형 우리끼리는 맞춰야 된다니까. 프리스타일로 하더라도 우리끼리 맞춰야 돼. 뭔가의 그 통일된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너무 우후죽순. 각자 봐 자기. 정말로 모여서 땅다라당당 할 때 관객이 우와 이렇게 쫙 업이 될 수 있게. SES 팀 동명 감사 아르미아 바다의 김아람 슈의 김수경 유진의 손세봉.
이런 아 이거 둘을 빼자 그냥. 이거 해야 그럼 이거 내일 더 헷갈려. 시작부터 의견 차이를 보였던 SS팀은 조금씩 서로에게 호흡을 맞춰가며 점점 발전해 나갑니다. G.O.D팀 본명은 S.O. 태우의 김지성, 준의 박종규, 허용의 박정진, 대니의 김태성, 계상의 김영진. 팀 이름을 정하자. 팀 이름보다 일단 리더. 리더 먼저 뽑아야 돼. 그냥 형이 준영을 맡았으니까 준영이 G.O.D에서 리더니까 형이 나이도 제일 많고. 그래, 알았어. 리더를 정했어. 내가 리더 할게. 열심히 팀을 이끌자. 박수. 못 맞추잖아 지금. 봐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거 이쪽 아니야? 뭐가? 뭐야? 몰라. 이쪽 아니야? 형이 몰라. 이쪽 이쪽이야. 어. 이쪽이고. 아. 손이 이쪽이지. 손이 이쪽이라고? 아 내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나 문제. 아, 문제라고 하지 말고 뭐? 배우라고. 배워 모를 부분을. 원 투. 이거 같은데? 수백 번이고 맞추고 또 맞춰보지만 G.O.D팀 전혀 진전도 없고 계속 헤매고만 있는데요. 아니잖아. 왜 자꾸 틀려 다. 한 번만 다시. 아 전화 꺼. 아 전화 끄고 올게. 아 진짜. 다시. 한 번 다시 보자. 아무리 연습해도 진전은 없고 G.O.D 팀 그저 답답하고 속상할 뿐입니다. 할 수 있어요. 다 힘내. 아, 좀만 쉬었다. 하면 된다 몰라. 어? 좀만 쉬었다. 내가 찾아. 두세 시간만 더 연습하고, 어? 우리 다 진짜 한번 완벽하게 해보자. 어? 맞추는데 아 거기서부터 다시 맞춰야 돼. 뭐 하나 남았잖아 이게. 아니 웬만큼 다 맞는데 그건 계속 이제 반복하면서 연습하면 되는 거고. 몇 시인데 지금 다 자는데 애들. 아, 나 소농이라서 계속 웃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 20분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붙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뭐 다 같이 잘하고 붙는 게 좋지 않아? 몸조차 추스르기 힘든 G.O.D팀. 이제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게 된 힘들었던 지난 과정들을 생각하며 G.O.D팀 있는 힘을 다해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형 이 정도만 해도 되겠죠, 춤. 아,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합시다. 아 그래. 그만 당했어. 각 팀들 밤이 늦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는데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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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우리 상은 전체적으로 야! 나! 아 내가 묶어! 아 되게 크네 이거. 아 되게 크네. 외로울 때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걸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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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와 이거 딱 채우신 것 같아요. 딱 마음에 올랐다! 아 되게 재밌었는데요. 와 끝나 끝나. 어! 들어와! 짜나 짜나. 야, 저, 야, 바지. 갖고 와봐. 야, 야. 대리님 입어봐. 입어봐. 아유, 모자 벗어요. 이거 가요. 마피아한테. 도끼가 나왔어, 이거. 어, 괜찮았다. 찍지 마요. 야, 우리 브러드 말고 잘못 본 거고. 야, 야, 이거 사이즈, 사이즈. 제일 크게 될 거야. 제일 크게 될 거야. 아, 제일 크게 될 거야. 야, 이게 뭐야? 솔직히 말해. 이게 좀 이게 제일 작은데? 야, 진짜. 아, 내가 너보다 더 뚱뚱하다니까 진짜로. 아, 나 이거 진짜 내가 더 뚱뚱하다. 아, 진짜 봐라 이러지 마. 진짜? 정말 네가 나보다 나. 아니 나 여기 코스 안 맞아. 진짜 안 맞아. 입어봐. 입어봐. 나 안 맞으면 바꿔 줘야 돼. 알았어. 진짜? 이게 뭐가 멋있어? 누가 멋있대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어, 안 돼. 아, 근데 근육 동안까지 이거 동안까지 한번 봐봐. 그때 차지하고 싶어. 울바 화이팅. 짧은 합숙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찾아 최선을 다한 아이들. 경쟁의 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우정과 추억을 만들어가며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비록 내일이면 합격과 탈락이란 이름으로 헤어지지만 우리 아이들, 오늘을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본선 2차 공연 오디션이 있습니다. 과연 합격자는 누가 될 것인가? 다음 주를 기대해 주십시오.